그 본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. 이런 거 참나가 원하는 게 있을까요? 자, 요 얘기 오묘합니다. 에고가 참나를 느낄 때 해야 될 삼매 중에 하나가 무원삼매라는 게 있어요. 원하지 않아야 삼매에 들어가요, 사실은. 에고는 뭔가를 원하고 있죠. 배고픈 상태예요. 갈망하는 상태예요. 그런데 모른다, 괜찮다 해버리면 그 원이 사라져요. 에고의 원이 사라져야 여러분이 삼매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무원삼매. 원하는 게 없는 삼매라는 게 있어요. 그게 원하지 않아 버리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 사실 참나가 되려고 부처가 불성을 뭐죠? 체득해서 부처가 되려면 원하지 않으면 돼요. 몰라 해버리시면 그게 원하는 게 없어졌잖아요. 몰라, 괜찮아. 원하는 게 없어졌어요. 무상삼매. 몰라 하면은 무상이 이루어져요. 형상이 내 마음에 어떤 상들이 사라져요. 무원, 괜찮아 해버리면 원하는 게 없어져요. 무상삼매, 무원삼매, 공삼매. 그럼 공으로 들어갑니다. 요게 삼매 들어가는 비법인데, 참나가 원이 있느냐?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당혹스러우시지 않을까요? 참나는 원하는 게 있는가? 나는 원하지 않아서 참나로 들어가는데, 참나 자체는 원하는 게 있단 말인가? 참나 자체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 하면 참나로 들어가요. 그런데요, 참나와 에고가 만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. 참나와 에고가 만나면요, 참나만 여러분 느끼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. 참나 상태에서 에고를 돌아보면요, 에고는 부족한 게 많아요. 참나를 다 구현하지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참나는 육바라밀을 하라고 에고한테 원합니다. 참나 자체로는 원하는 게 없는데, 에고한테 원하는 게 생겨요. 재밌죠? 그러니까 예전에 경전들 성경에 보면, 하느님이 막 뭔가를 원하고 있고, 분노하고, 자꾸 이러는 모습이요. 내가 양심을 어겼을 때 하늘이 화를 내는 것 같단 말이죠. 즉, 하늘을 원하는 게 있으니까요, 내 에고한테.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잘해볼게요. 하늘은 원래 아버지 뜻대로 되지만 땅은 안 되고 있잖아요. 내가 땅에서 잘해볼게요.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? 그게 하늘이 원하는 거, 아버지가 원하는 거잖아요. 이거죠. 이거 이해되세요? 에고와 참나의 만남이라는 걸 가지고 이해해보면 원이라는 게 설명입니다. 그래서 본원이라는 거는 참나가 에고를 이끌고 싶은 그 프로그램을 말해요. 우주적인 프로그램. 그게 원이에요. 인간아,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거. 이해되시죠? 그게 원이.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반에 들어도 본원이 안 사라진다는 거. 이게 무서운 얘기인지 아셔야 되는데, 뭔 얘기인지 아세요? 초기 불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. 열반에 들어가면 오히려 본원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보살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, 원래. 근데 열반에 들었다고 안주하고 떠났다는 거는 본원을 무시한 게 돼요. 양심의 명령을 무시해 버린 게 돼요. 여러분이 진짜 열반에 들어도 오히려 양심이 더 살아나서 온 우주 중생이 다 열반에 드는 거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타나야 맞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열반 얻었으니 윤회를 더 하면서 다른 중생 다 열반에 들 때까지 내가 도와주고 싶다. 이런 원 세우는 것도 가능해지겠죠. 그러다 보면 보살 사상이 나와요. 근데 참 안타깝긴 하지만 내가 도울 방법이 없다. 나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고 떠난단 말이죠. 이게 이제 티승에서 볼때안 맞다 하는 게 나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요,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. 방금처럼. 나 원래 나도 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열반을 잠시 미루고 성불을 미루고 중생 다 도와준 뒤에 열반에 들려고 하는 식으로 보살 사상이 설명이 됩니다.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애초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나도 열반에 들수 없더라는 거예요. 나중에 보니까 이 오운이 본래 공하고 여기가 정토인데 어디로 가요? 이제 이런 사상이 이제 더 이제 확고해지는 거죠. 그래서 초기 불교랑 완전히 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둘이는 서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. 처음에는 조금씩 이제 차이를 냈겠지만 완전히 다른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. 그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